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19년 서울 메이커 페어에 참가한 특별한 메이커를 소개합니다. 박스 공룡에 들어가 있는 두 어른인데요. 무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비로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하러 온 크리스틴과 로저입니다. 다은쌤이 2016년 처음 미국 메이커페어를 방문했을 때 만난 메이커인데요. 행사가 끝나고 모자를 바꿨으면서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그 후 매년 미국 메이커페어를 방문하는 저를 재워주고 2018년도에는 함께 요세미티에서 캠핑을 하는 등 정말 각별해진 친구입니다. 4년째 미국을 방문하면서 언제 한국에 놀러 올 거냐고 물었는데 드디어 올해 서울 메이커 페어 기간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한 크리스틴과 로저의 부스를 구경해 볼까요? 일명 스마일 프로젝트인데요. 주어진 지시사항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웃는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 토끼귀를 붙여주는 아주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려놓은 스마일 토끼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함께 그려주셨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서울 메이커 페어를 참여한 사람들만이 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미국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린 웃는 토끼도 같이 볼 수 있었는데요. 같은 지시사항을 읽었지만 사람들의 그림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스마일은 웃는 입을 강조했다면 한국의 스마일은 웃는 눈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한국의 메이커 페어를 참여해주러 온 크리스틴과 로저에게 감사합니다. Thank you!